일러스트레이터 요야 아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장마로 비 피해가 많아서 많이 힘드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장마가 어느 정도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이 무더위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셔서 더위 먹지 마시고 냉방병도 걸리지 마시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휴가철인데 휴가를 이제 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혹시라도 어디 가까운 곳에 뭐 가신다면 네, 뭐 다치시는 일 없도록 건강하게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멀리 여행을 가지 못하고 어디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마음이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마음만이라도 행복하게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쉽지는 않지만요. 네, 오늘은 드로잉 기초 세 번째 시간입니다. 드로잉 기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점선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강중약, 점선면에 대한 이야기, 강중약 이런 이야기들을 첫 번째 시간에 했었고요. 그리고 선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관찰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그리고자 하는 대상이 나의 눈높이, 내 눈높이가 어디에 위치하는가, 그에 따라 윗면의 넓이가 넓어 보일 수 있고 또 좁아 보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형태가 하나의 대상이라도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다르다. 형태. 그리고 빛의 방향. 빛의 방향이 어디이냐에 따라서 그 명암이, 네, 명암, 가장 밝은 부분, 그 다음, 그리고 가장 어두운 부분, 이런 밝고 어두움이, 어두움의 방향이 정해지고 그림자의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드로잉 기초 두 번째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드로잉 기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 여러 가지 할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이 단계에서는 여러분께 제가 그림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림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그것까지 알려드렸거든요. 이 단계에서는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그림을 그리는 즐거움, 네, 이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취미 미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림에 대한 미술, 그림 그리기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고, 아, 나도 그림을 잘 그리고 싶다, 그림을 그리는 즐거움을 알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 영상을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고 싶고 잘 그리고 싶다는 마음이, 잘 그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있는데 또 제가 한편으로는 주변에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흰 종이에 대한 부담스러움, 흰 종이에 대한 부담스러움, 네, 지렁이가 기억합니다. 흰 종이에 대한 부담, 그리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자신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그림을 자유롭게 즐겁게 그리는 것에 약간 얘들이 방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이 그림 그리는 것을 부담 갖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잘 그리실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알려드리면 되겠더라고요.
네. 저는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정말 두려움, 부담스러움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감정에 대한 생각을 하기 전이라고 해야 돼. 되게 어릴 때부터 저는 그냥 제가 한 약간 연필을 쥘수 있을 때 정도부터 언니들하고 종이 인형을 만들어서 놀았거든요. 그 옛날 시절에 종이 인형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냥 종이에다가 공주를 그리고 옷도 그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언니들이랑 놀았어요. 그때는 그냥 놀이잖아요. 놀이. 그러니까 꼭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 뭐 그런 부담감, 부담이란 단어도 모를 때일 거예요, 아마.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의 단계를 하지 못하는 때였어요. 그래서 그냥 그림을 그리는 것이 저에게는 그냥 재밌는 놀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담 없이, 그런 어려움 없이 그냥 그림을 편하게 그릴 수 있는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그랬는지,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환경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담감과 어떤 이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자신감. 그런 것이 좀 부족해서 그림을 그리는 게 두렵다고 느껴지시거나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께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그냥 그림 그리기를 재미있는 놀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놀이. 네. 그러니까 잘 그려야 된다는 부담감을 버리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이거 취미 미술로 하시는 거잖아요. 취미 미술. 누가, 구독자님이 그린 그림을 보고 점수를 매기지 않잖아요. 누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잘하네, 못하네,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네. 틀렸네, 몇 점이네 점수를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실 수도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이거는 테스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놀이에요. 여러분이 여가 시간이 있으실 때 나의 여가 시간을 즐기기 위한 놀이. 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음식을 하는 과정도 있을 것이고, 먹을 때 도구를 사용하잖아요. 칼질을 한다든지, 젓가락질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과정이 필요한 즐거움. 그림 그리기를, 이렇게 점을 찍거나, 선을 긋거나, 면을 채워 넣는 이런 과정이 들어간 놀이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또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림 그리는 것은 어찌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정말 이게 다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점을 찍고 선을 긋고 그 면을 채우는 건데, 그리고 강중약, 손에 힘을 조절해서 강하게 표현하고 중간 톤으로 표현하고 밝게 표현하는 것인데, 이것을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걸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점을 찍고요. 선을 긋고요. 그리고 네모든, 세모든, 동그라미든 그린 다음에 그 안을 연필로 채워 보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죠? 이 선이 조금 구불구불하거나 방향이 이렇게 수평이 아닌 것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당연히 이걸 많이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점을 긋고, 선을 긋고, 면을 만든 다음에 거기를 채워 넣어서 면으로 만드는 것. 이걸 하실 수 있다면, 그리고 강중약. 손에 힘을 많이 줘서, 세게 힘을 줘서 까맣게 칠하고, 그것보다는 힘을 빼서 칠을 하고, 이것보다 조금 더 톤을 올리고 싶으면 한번더 칠을 해서, 이것보다는 가장 강하게 힘을 준 것보다는 연하게 톤을 내는 것, 그리고 이것보다 좀더 톤을 연하게 내는 것.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주의를 조금만 주시면 이 표현들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신경을 쓰신다면요. 손에 힘을 빼는 신경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면 어떤 그림이든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습이 필요하겠지만요. 자, 지금 여러분 혹시 연습이라는 글씨를 써보셨나요? 연습이라는 글씨를 크게 써볼까요? 제가 왜 여러분께 글씨를 써보라고 하냐면요. 한편으로는 그림 그리는 게 어떻게 보면 선과 면, 점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선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시작해서 저기 점으로 사선의 선을 그어야 된다. 각도가 완만한 사선의 선을 그어야 된다. 그리고 이 선과 비슷한 각도의 선을 그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또 이쪽으로 이어진 선을 그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선을 긋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행위,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이 사각형을 그렸다고 보실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글씨는 어때요? 글씨는 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연습이라는 글씨를 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연습이라는 글자 작게 썼을 때는 이 폭이 좁아가지고 뭐라고 분석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운데 크게 글씨를 썼을 때 여러분은 동그라미를 그리고 동그라미 여기 저 지점 정도에서 나온 선을 긋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선을 긋고 세 번째 선을 긋고 내려오다가 꺾어지는 선을 긋고 습자에서 선이 사선으로 내려오고 그 어딘가에서 시작되는 선을 긋고 또 수평이 되는 선을 긋고 그리고 비읍에 세로선을 긋고 그와 수평되게 선을 긋고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그냥 훈련이 되어 있는 저절로 나오는 연습이라는 글씨를 쓰는 겁니다. 글씨를 쓰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배우면서 글씨를 썼을 때 여러분 글씨 잘 썼나요? 잘 썼던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익숙하게 우리가 글씨를 쓸 수 없었을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런데 우리가 거의 유치원에 다니면서부터 쭉 글씨를 계속 썼잖아요. 공부를 하면서 내 이름을 쓰고 그러면서 연습이 된 거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글씨 여러분 모두 쓰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 사각형을 그리는 걸 미음을 쓴다고 생각하고 그리면 어떻습니까? 좀 더 쉽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글씨를 쓰실 수 있는 분이라면 쓸 수 있다면 그림도 충분히 그릴 수 있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 얘기가 이해가 가시죠? 글씨를 쓸 수 있다면 그림도 충분히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처음부터 굉장히 잘 그린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는 부담을 버리세요. 처음부터 잘 그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처음에는 동그라미를 그리는 일이 되게 뭐 구불구불하게 그려진다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동그라미를 그리다 보면 조금은 더 이쁜 원을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한 번에 이렇게 그리지 않고 연하게 선을 그어서 형태를 잡아준 다음에 그 위에 조금 더 진한 선을 그어서 동그라미를 그리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연습해야 될 것은 선을 내가 원하는 방향에 끊는 건데요.
1번 점, 2번 점, 3번 점, 4번 점 이런 식으로 점을 찍고 저 건너편에다가 1번 점, 1번 점, 2번 점, 3번 점, 4번 점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요. 그리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저기 선으로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어주는 거죠. 저도 보세요. 선이 구부라죠? 자, 3번에서 3번으로 그으려면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내려오는 게 편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쭉 내려와서 어머, 네, 이렇게 저도 봐요. 휘어져요.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선을 긋는 연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도 일자선, 곡선 이런 선 무조건 많이 그으시고 이 연습 정말 괜찮죠? 종이에다가 숫자를 써서 점을 찍은 다음에 그 선들을 이어보는 그것이 바로 이런 형태를 그릴 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선을 그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점을 찍고 그걸 연습을 하시면 결국에는 한 번에 도장을 찍듯이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사각형을 먼저 위에 윗면을 그린 다음에 이 아래에 선을 비슷한 길이의 선을 그어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그어서 이 선들을 다시 이어주시고 이 선들을 다시 이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빛의 방향을 정한 다음에 만약에 이쪽에서 빛이 온다, 이쪽 그렇다면 제일 밝을 것이고 윗면이니까 그 다음 두 번째 톤 정도 그리고 여기가 세 번째 그리고 뒤에 이렇게 그림자가 지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자 동그라미가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여기 밑에 동그라미가 하나 더 수직으로 내려와서 있다.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에 필요 없는 선을 지워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여기는 안쪽이니까 안쪽 면에 명암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중간에 구멍이 난 납작한 사각형의 입체 도형을 그리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도장을 찍듯이 콱 찍어지는 게 아닙니다. 선을 방향을 어디로 그을 것인가를 생각해서 긋고 긋고 이어주고 또 같은 높이의 선을 긋고 그리고 생각해보고 빛의 방향이 어디서 올까 또는 관찰해서 그거를 표현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 동그라미들을 한번 또 해볼까요? 자, 동그라미에 우리가 이 동그라미가 무엇들이 될 수 있을지 한번 해볼까요? 즉흥적인데 이 동그라미에 아주 재밌는 낙서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돼지 코입니다. 돼지 코가 될 수 있어요. 이 동그라미는 그죠? 돼지 코를 칠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약간 이렇게 한 번 더 중 선을 그어주시고 여기 가해를 가해 제가 부산 사람이라서 사투리를 씁니다. 네. 네, 너무 당황스러워 하시지 않기를. 자, 얘는 그럼 돼지코가 됐죠? 그럼 이 두 번째 원은 뭘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동그라미 하면은 얼굴. 웃는 얼굴이 되죠? 네, 여기에 눈썹도 그려줄 수 있고요. 사람 얼굴에 뭐가 있어요? 귀도 있잖아요. 귀를 그려주고요. 그리고 머리카락. 그럼 이 동그라미는 사람 얼굴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죠? 목도 그려줄까요? 이왕 그리는 거.
그럼 옆에 있는 동그라미는요, 남자가 있으니까 여기에 여자 얼굴을 한번 그려볼까요? 여자는 남자 코 크게 그렸죠? 여자는 코를 조금 곡선으로 느낌으로 그려볼까? 여자는 눈을 좀더 크게 그려볼까? 여자는 화장을 하니까 입술 모양을 조금 구체적으로 그려줘야겠다. 그리고 여자도 귀가 있으니까 귀를 그려주고, 여기에 여자 머리카락. 자, 이렇게 머리는, 여자는 머리 뽕이 살아야지 좀 이뻐요. 그죠? 이런 식으로, 네, 여자로. 머리도 이제 붙임머리도 할수 있어요. 그림으로는. 이렇게 여자 얼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커플이 완성이 됐네요. 자, 그리고 이쪽 동그라미 뭘 그려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계실까? 이거는 사과로 배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배. 네, 이렇게만 과일이 되는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 자, 배는 또 우리가 배운 대로 빛이 이쪽에서 온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선을 넣어서 명암을 넣고요. 여기에 한번 더, 여기는 한번더 톤이 어두울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톤을 넣고요. 여기는 약간의 반사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둡게는 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 너무 경계가 너무 그렇다 이러면 꼭 선을 이렇게만 끄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면 돼요. 왜냐면 취미 미술 재미로 하는 거니까요. 네. 이렇게 하면 어때요, 여러분? 약간 솜털, 털로 만든 느낌의 어떤 뭐, 배가 되네요. 실패인가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찌되었건 밝고 중간 톤, 어두운 톤을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포인트라는 거죠. 그림자. 자, 여러분, 제가 이 사과 같기도 하네요. 이걸 그린 동안 옆에 거 뭘로 할지 생각해 보셨어요? 얜 뭘로 만들까요? 아이스크림으로 만들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선의 연결이에요, 그냥. 아이스크림 콘 밑에 생긴 게 어떻게 길쭉한 삼각형으로 생겼으니까 아래쪽으로 선을 그어서 길쭉한 삼각형을 만들고 그 과자 모양에 있는 격자 무늬를 그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선을 그어서. 자, 아이스크림에 보면은 이렇게 잼 같은 것들이 묻어 있죠? 그리고 안에 초콜릿이 들어있기도 해요. 그런 걸 표현하는 거죠. 초콜릿 까맣잖아요. 그러면은 힘을 줘가지고 까맣게 칠해주고. 잼은요, 아이스크림 색깔보다 약간 진한 잼이 발라져 있다 생각을 하면서 연필로만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여기다 명암 표현까지 해볼까 하면은 빛이 여기서 온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가 제일 밝을 것이고, 이렇게 그림자가 동그랗기 때문에 곡선으로 그림자가 질 거야 생각을 하면서 사 해주고요. 그리고 콘에도 콘 이렇게 입체적으로 생겼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약간 옆쪽도 약간의 명암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아이스크림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얘는 도너츠를 만들어 볼까요? 도너츠 위에 잼도 발라져 있고, 이거 뭐라고 해야 돼? 크림이라고 해야 되나? 초콜릿? 초콜릿도 발라져 있고요. 자, 안쪽으로 약간 입체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약간의 명암을 넣어주고요. 그 가에도 바깥 방향도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바깥 방향으로도 명암. 제가 항상 발음을 명함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명암을 계속 명함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서 계속 제가 말할 때마다 쓰게 돼요. 그리고 그 위에
그 있잖아요. 맛있는 초콜릿 조각이라고 해야 되나? 알록달록한 거. 그리고 이게 만약에 놓여 있다. 위에서 본 모양이다. 이러면 그림자가 또 있겠죠? 안쪽에 그림자가 생기겠죠? 바닥에 놓여서. 약간은 위쪽에서 이렇게 비 온다 생각했을 때 그림자가 이렇게 지겠죠? 테이블에. 접시 또는 테이블에요. 그냥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 동그라미는 무얼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외계인의 눈을 한번 그려 볼까요? 눈동자를 그리고 거기에 동공을 그리고 동공은 진하니까 진하게 칠해주고 그 다음 동공에 있는 홍채는 이런 식으로 방사형으로 모양이 생기고 여기 제가 그때 눈 그리기 했을 때 남겨놓은 거 아시죠? 반짝이는 눈 부분은 남겨놓고 그리고 눈동자니까 또 이게 둥근형이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위에 있는 부분이 빛을 많이 받으니까 이쪽 가장자리 쪽으로는 명암을 조금 넣어주면 이 원형의 입체감이 생기겠죠. 근데 얘는 좀 피곤한 눈이에요. 얘가 피곤해. 잠을 못 자서. 그러면 이렇게 실핏줄을 아주 손에 힘을 빼고 선들을 그려주는 거죠. 자, 그랬다. 그런데 얘가 너무 피곤한 거야. 이 외계인 눈이 보니까. 그래서 얘가 눈물이 나는 거죠. 슬퍼, 슬퍼. 여기서 디테일하게 눈물이 약간 물도 약간 보면 맺히면은 부피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약간 올라오게 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요. 좀 이상한데 이런 식으로 할수 있어요. 왜? 자, 피곤하니까 다크서클까지 그려줄까 하면서 주름과 다크서클 표현까지 해주는 거죠. 슬픈 외계인의 눈. 이거 지금 제가 상상해서 그리니까 조금 부자연스럽고, 이거 뭐죠? 이렇게 되는데, 이거 뭔가, 아, 되게 계기스러운데, 이런 볼링핀 받침대 같은데 놓여있는 눈동자 같다. 어머, 어떡해. 변태인 줄 알겠어요, 여러분이. 자, 이런 식으로 그림 바꿀 수도 있어요. 왜? 내 마음대로 내가 재밌게 그리는 거니까. 자, 뭐, 이렇게 됐네요. 그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자, 마지막 동그라미는 뭘 그려볼까요, 여러분? 뭘 그려보면 재밌을까요? 뭘 그리면 재밌을까? 동그란 것이 무엇이 있을까? 마지막 동그라미,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접시가 되는 거예요. 접시다 하면서 과일을 그릴까요? 자, 과일이 체리? 과일 얘가 뭐가 될까요? 오렌지? 귤? 마지막 거 조금 아쉬운데요. 그릇에 무늬도 그려줄까요? 자, 여러분, 어때요? 동그라미로 시작한 그림들이 돼지 코가 되고, 사람 얼굴이, 남자 얼굴이 되고, 여자 얼굴이 되고, 사과 같은 배가 되고, 아이스크림이 되고, 도너츠가 되고, 그리고 기괴하게, 네. 외계인의 눈동자, 그리고 접시 위에 과일의 그림,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된 거죠? 여러분, 제가 어땠어요? 저의 하는 모습이 노는 것 같지 않았어요? 장난치는 것 같고, 낙서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낙서와, 뭐, 작품,
작품이라고 우리가 작품이라고 하면 전시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저희 작품은요 이렇게 표현하는 작품. 낙서는 그냥 통화하면서 끄적끄적끄적끄적 뭐 그래 잘 지냈어 나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는 이게 낙서인데 이것과 이것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낙서는 무의미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라면 작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내용 나의 사상 또는 어떤 관념이 같은 말인가요? 어떤 주제, 사람들에게 어떤 감정의 변화 또는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작품에 담아내서 감정의 풍요로움, 감정의 변화를 주거나 어떤 깨달음을 주거나 어떤 번뜩 생각나는 그런 충격을 주거나 그런 식으로 의도를 갖고 책임감을 갖고 네, 계획하에 완성하는 그것이 어떻게 작품이라고 생각했을 때 표현하는 방법은 선을 점을 찍고 선을 그리고 그 면을 채우고 거기에 강하게 선을 긋고 중간 톤, 약한 톤 이런 기술적인 부분 손의 손기술 이게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오늘 하는 거를 보시면서 집에서 해보시는 거죠. 그죠? 선을 긋고 도형을 그리고 동그라미도 그리고 세모도 그리고 네모 그렸네. 다각형도 그려보고 일그러진 형태도 그려보고 이상한 형태도 그려보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입체적인 모양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명암을 넣어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규제 없이 이래선 안 돼, 저래서는 안 돼 그런 부담감 없이 누가 보는 게 아니야 나 혼자서 즐겁게 하는 놀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흰 종이에다가 뭔가를 그린다는 것을 즐거운 일, 재밌는 일 부담 없이 마음껏 즐기시는 거죠 정말 네. 그리고 방대하게 생각하시면 어려워요. 뭘 그리지 이렇게 막 막막하잖아요. 그렇지만 한계를 정해주면 오늘은 꽃을 그릴 거야 라는 한계를 정해주세요. 제안을 해주세요. 제안을. 오늘은 꽃을 그리는 날이야. 그러면 내가 꽃을 그린다면 어떤 꽃을 그리고 싶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해바라기를 그려볼까? 해바라기? 장미? 이런 식으로 좁혀나간 다음에 어떤 걸 그릴지 정해지셨다면 자료를 찾아요. 네이버 또는 뭐 인터넷 구글에서도 자료 해바라기 검색하시면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보시면서 아 해바라기는 이렇게 동그란 가운데 부분 뭐라고 해야 되죠? 가운데 크게 동그라미가 있고 그 안에 작은 동그라미가 있구나. 그리고 꽃잎이 길쭉하게 생긴 것들이 반복적으로 있네. 관찰하면서 그려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좀 연하게 선을 그어서 스케치를 하신 다음에 그 스케치가 확정이 되고 나면은 진하게 하는 부분들을 진하게 해서 그림을 완성해 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어때요? 오늘 제가 한 이야기 들었을 때 처음에 얘기한 잘 그리고 싶다라는 마음에 따라오는 두려움, 흰 종이에 대한 부담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자신감의 부족 그런 것들 여러분 조금 해소가 되셨을까요? 제가 너무 막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야기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오늘 영상이 지금 34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 제가 말이 많아요. 제가 한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이야기들만 쏙쏙 뽑아가지고 네, 또 다음 시간 드로잉 기초 네 번째 시간 되기 전까지 연습해 보시고요. 네 번째 시간 때는 여러분이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서 즐거운 마음으로 네 번째
영상을 시청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러분, 더위 시작인데요. 더울수록 또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끝내야 되는데, 또. 체온이 36.5도잖아요. 이 36.5도가 가장 건강한 온도인데, 덥다고 해가지고 너무 차가운 냉방기기에 가까이 가시거나 너무 차가운 물 먹고 이렇게 체온이 내려가게 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요. 암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덥다고 해가지고 너무 갑작스럽게 몸을 차갑게 하시지 마시고 너무 덥다고 해서 계속 에어컨 틀어놓고 체온이 너무 내려가게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차가운 것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적정한 체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저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드로잉 실력이, 여러분의 취미 미술, 미술 실력이 점차 좋아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일러스트레이터 유야아오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